손으로 생각하는 기공사 메컴 치과 기공소 소장 이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기공소는 2017년에 처음 오픈을 했었고요. 처음부터 기공소 오픈할 때 모델리스 구강 스캐너를 중심으로 제작을 했었고요.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성장해서 지금 직원은 8명이고요. 가공기라는 게 사실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르 가공기가 필요했고 지르코니아를 밀링할 수 있는 가공기를 찾다가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크래프트를 이용하시는데 크래프트에 대해서 좋은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트를 보다가 저희는 이제 지르코니아를 한 개, 한 판만 가공하는 거예요. 한 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디스체인저로 구매하게 됐고 지금은 잘 쓰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기공소를 운영하시면서 꾸려나가시면서 첫 번째 가공기를 디스체인저처럼 비싼 금액을 살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 조금 기공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체인저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올인원으로 전체적으로 뭐 커스텀도 가공 가능하고 PMMA도 가능하고 스컨싱 모두 다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C만의 장점이라고 얘기하시면 사실 편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어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도 편하고요.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 휴대폰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어떻게 된 건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서 또 가공을 걸어야 된다면 원격으로 캠PC를 들어와서 거기서 계산을 해서 계산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디스체인저가 10개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쉐이드별로 다 넣고요. 티별로 다 넣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컬러링을 많이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다른 디스체인저 모델들도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얘는 다른 거에 비해서 컴팩트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체인저나 다른 것들은 결국 컴프레셔가 커야 될 수밖에 없고요. 컴프레셔는 또 그 바람이 많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넓어야 합니다. 근데 DOF사에서 나오는 컴프레셔는 자체가 내장형이고 다른 추가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장소가 넓지 않은 기공소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프레셔가 문제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저희는 지금 잘 쓰고 있고요. 스마트 공방 같은 경우엔 저희도 이번에 첫 지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었고요. 그때는 제가 할 줄 몰라서 제가 다 넣어봤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혼자서 넣을 수 있는 양도 아니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필요해서 듀에프사와 위드레이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넣어야 될 서류도 많고요. 챙겨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스마트 공방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들었던 건 뛰어나고 실력 좋은 조력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던 거지 제가 혼자서 했던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잘 이끌어주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같이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MES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싱크란 시스템은 편합니다. 만약에 기공소에서 전자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공소라고 한다면 엑소캐드하고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동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3CB 기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동은 안 되지만 전자장부를 쓰시면 리메이크율이나 지금 작업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작업자가 누군지에 대해서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전에 수기 장부로 써가지고 계속 찾았던 것들을 각자의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